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뉴스입니다. 10월 하반기 트로트계의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한 영탁이 그의 전국 투어 콘서트 탁쇼 3 서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올림픽 최종 경기장에서 펼쳐진 이번 콘서트는 뜨거운 관심 속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영탁은 콘서트 무대에서 다양한 히트곡과 감동적인 커버송을 선보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특유의 유머와 재치 있는 무대 매너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다. 콘서트 시작 전부터 경기장은 영탁의 상징인 응원봉을 손에 든 팬들로 가득 찼다. 팬들은 다양한 응원 도구를 준비해와 영탁의 무대 하나하나에 열띤 응원을 보냈다. 특히 영탁의 히트곡인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비롯해 지냐, 사랑이 이런 건가요 등을 라이브로 들을 때마다 팬들은 하나 되어 함께 노래하며 응원의 열기를 더했다. 영탁은 이번 콘서트에서 단순히 노래만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매력을 한껏 살린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파워풀한 가창력과 세련된 안무는 물론 그의 유머와 친근한 말솜씨로 관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공연장의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었다. 영탁은 무대에서 팬들을 향해 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 감사하다며 깊은 인사를 전했고, 앞으로도 팬들과 오랜 시간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한편 10월 27일 방송된 SBS의 미운 우리 세계에는 영탁이 출연해 화제가 되었다. 방송 초반부터 영탁은 등장과 동시에 모벤져스의 폭발적인 환호를 받으며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영탁의 젊고 신선한 이미지와 특유의 매력적인 애교가 돋보였던 이날 방송은 전국 시청률 14%를 기록,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며 그야말로 영탁 효과를 입증했다. 뮤세에서 영탁은 서장훈이 그를 언급하자 팬들에게 익숙한 그의 누나를 담은 인사를 선보였고, 오늘부터 자기야라는 귀여운 팬서비스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방송을 본 팬들은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 영탁의 매력이 넘치는 방송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 자주 보고 싶다라는 반응을 쏟아내며 큰 호응을 보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영탁의 콘서트에도 다시금 불을 지폈으며, 이후 예정된 전국 주요 도시 투어 역시 팬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영탁의 콘서트 탁쇼 3, 대중문화의 새로운 아이콘. 트로트 가수로서 다양한 무대를 소화하고 있는 영탁은 탁쇼 3을 통해 트로트 장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트로트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련되고 감각적인 무대 연출과 다양한 장르의 커버송을 선보이며 대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탁의 열정 넘치는 무대와 함께 팬들은 한마음으로 그의 모든 곡을 따라 부르며 환호했고, 현장에 있던 팬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영탁의 공연을 접한 팬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탁의 콘서트는 그의 음악적 기량과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엿보이는 자리였다. 또한 그가 선보인 다양한 커버송은 팬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와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로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탁쇼 3 서울 공연을 본 팬들은 영탁의 무대가 더욱 완성도 높고 풍성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그의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동적인 후기를 남기며 영탁의 무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서울 콘서트를 마친 영탁은 이제 전국 투어의 일정에 돌입한다. 10월 27일을 끝으로 서울 공연에 막을 내린 영탁은 앞으로 광주, 강릉, 대구, 안동, 대전, 부산,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팬들은 영탁의 무대를 통해 직접 그의 노래를 들으며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미 전국 투어 티켓 예매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빠르게 매진되고 있다. 영탁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단순히 트로트 무대가 아닌 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무대를 기다리는 팬들은 영탁이 선사할 특별한 순간들을 기대하며 그와 함께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영탁은 이번 전국 투어를 통해 트로트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다. 이러한 영탁의 도전 정신과 다양한 음악적 시도는 트로트 장르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가 무대를 통해 표현하는 감성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을 지녔다.
이번 탁쇼 3을 통해 영탁은 단순히 음악을 부르는 가수를 넘어서서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영탁의 현재 엄청난 인기와 함께 그는 2024년 가장 종합적인 트로트 가수일까? 2024년 트로트계의 흐름은 유독 뜨겁다. 특히 다재다능한 매력과 친근한 소통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가수 영탁이 그 중심에 있다. 그는 그저 가수에 그치지 않고 음악을 넘어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며 대중문화 전반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공연, 방송, 광고, 팬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활약 속에서 영탁이 과연 올해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장 종합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영탁의 인기 상승의 중심에는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탁쇼 3 콘서트가 있다.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강릉, 대구, 부산 등 각지에서 성황리에 열리는 콘서트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관객들은 영탁의 상징적인 응원봉을 흔들며 무대를 함께 즐기고 있으며 영탁은 그의 특유의 유머와 친근한 말투로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특히 영탁은 콘서트에서 다양한 히트곡과 커버송을 자유롭게 오가며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이러한 무대 구성은 관객들에게 트로트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영탁의 음악적 능력과 열정을 엿보게 한다. 팬들은 그를 소통의 달인으로 부르며 무대 위에서 관객과 하나가 되는 그의 에너지에 감동을 표하고 있다. 영탁은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출연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영탁은 그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며 모벤져스 어머니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받았다. 시청률 역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를 영탁 효과로 부르는 팬들도 많다. 그의 유머와 친근한 매력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영탁은 광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대중들에게 친근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선보인다. 그의 특유의 재치와 밝은 에너지는 광고에서도 빛을 발하며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해 영탁은 단순히 무대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는 종합적인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고 있다. 영탁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단순한 트로트 음악을 넘어서 다양한 장르와 감성을 아우른다. 그는 트로트 장르 내에서도 실험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내며 트로트의 대중화와 다양성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신곡 사랑옥은 전통적인 트로트 리듬에 현대적인 사운드를 가미하여 젊은 세대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스타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그의 무대에서 선보이는 커버곡들은 영탁의 넓은 음악적 이해도를 보여주며 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자신의 색깔을 담아내는 아티스트로서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영탁의 음악적 도전과 혁신적인 시도는 트로트 음악의 경계를 넓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대중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영탁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그의 소통 중심의 팬문화에 있다. 영탁은 SNS를 통해 팬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하며 팬들이 그와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팬들은 그를 단순히 가수로 여기지 않고 친근한 친구나 가족처럼 느끼고 있다. 팬들은 또한 그의 공연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며 그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연 중 영탁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벤트가 팬들에 의해 준비되었고 영탁은 이에 깊은 감동을 표현하며 무대를 이어갔다. 이러한 팬들과의 소통과 교감은 그의 인기를 더욱 견고히 하며 팬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있다. 미래의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까? 2024년 현재 영탁은 단순히 인기에 머물지 않고 종합적인 엔터테이너로서 트로트 장르의 대중화와 확장을 이끌고 있다. 그의 음악적 다양성, 팬들과의 소통 능력, 대중문화 전반에 걸친 영향력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중음악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다. 영탁이 앞으로도 이러한 다재다능한 매력과 혁신적인 시도를 지속한다면 그는 우리를 대표하는 종합 트로트 가수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